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내일 있을 WMBF라는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있습니다. 처음 나가봐요. 그래서 폴리그라프라고 그러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방금 이제 거짓말 탐지기 마치고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통과했고 뭐 별거 아닌데도 좀 떨리더라고요. 네. 자, 저는 일단은 숙소 근처로 이동을 해서 오늘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이동이 좀 길어서 빨리 이제 밥도 먹고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데가 없어. 정진. 길거리에서 정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오, 아니 이렇게 리뉴얼하고는 처음. 그쵸, 그쵸. 오, 되게 멋지게 바뀌었네요. 오. 더 넓어지신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신랑이 되기 때문에 보타이는 그냥 착용 지금만 하고 내일은 안 됩니다. 다 버스트 찾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잘 부탁드려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승현이 쉼터 볼 때 저 안 볼 거예요. 양녕으로 저는 먼저 좀 떠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오케이. 방금 이제 은총이 형 커플 배웅해드리고 사우나를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뭐 땀을 빼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뜨끈한 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로 좀 풀고 그럴 생각입니다. 여기 많이 본 배경인데 여기? 도착했습니다. 대회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선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마지막. 자, 방금 체급전 1등하고 도핑 테스트도 네, 받고 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흡연 테스트까지 진행해서 이중장치가 있다 보니까 WMBF가 제일 참가자들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좀 멀어서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랑프리전 최선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또 그랑프리전 1위니까 소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확신과 의문 사이 어떤 지점에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절을 많이 했고 뭐 당연히 계셨지만 제가 이제 그 감정을 숨기지를 참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 정도로 너무 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올해 첫 바다를 여기 그래도 대회 아니었으면 못 올 뻔했다. 강원도 양양 솔비치입니다. 와, 저기 약간 해무 살짝 낀 게 되게 멋있네. 김치찌개 이거 이렇게
메달이 뭐라고 대체? 그죠? 열심히 다들 운동하고 준비해서 정말 그 죽지 않을 만큼 살을 빼서 이렇게 대회를 나오는지. 대회 좋은 성적이든 나쁜 성적이든 끝나고 나면은 약간의 성취감이나 뭐 허탈함, 뭐 자존감도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저는 대체로 좀 허무함이 큰 것 같은데. 아직 뭐 끝난 거 아니니까 시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마음 비우고 몬스터짐 프로퀄리파이어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기억이 안 나지 왜? 이노스케. 아 이노스케. 어 멋있어요. 몇 살이에요? 이제 29입니다. 아 진짜 동안이시구나. 어우. 네. 감사합니다. 몸도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무튼 축하드려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 네. 프로들. 형님,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잔 따라 대신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멋있죠. 아, 축하드립니다. 그냥 오늘 시즌 해버린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어,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았다. 네. 너 덕분에 내가 네. 아유 제가 한 개 먹었습니까.